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37 메르세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3119고요. 랭크는 3119면 전체적으로 다 있으신 거고. 아이템. 아핵 덱스 이모 벤전스 링. 아, 자기 덜 돼 있네요. 나중에 이벤트 나올 때 해야 되겠구나. 아액 올테 돌테 아액 덱스 전체적으로 다 그건데? 아액 80%에 이렇게인가? 내 얘기 모질라다? 그죠? 아, 그러네. 아액 80%에 메인, 아액 100에, 아액 120에 메인 60이네. 아이템은 라이징 선. 그렇고, 다음으로는 메커네이터. 듀얼 보호건. 보호방에 6%. 77초. 54. 분노한 작품의 벨트 17성. 아, 이게 바로 그 아이템이지. 5회 20초 12% 4% 완작이야? 야, 강한불 이런거 들리는 것 같은데. 60초 배. 아, 이분 그분이시군요. 블레임마 5에 5% 주업에 유니크. 아, 그분이시군요. 아, 그렇구만. 5에 24에 84 주업에 9% 17성. 6에 20에 4작이면 8 올랐네. 아, 그렇구만. 18% 도드. 04에 대기 17성. 장갑 레전더리 크리 올텟 9% 에디트 줄. 하트 그거죠. 무슨 작이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아시죠? 어, 그거 페어리 하트에. 아, 좋았습니다. 5에 30에 12%에 03. 무한의 마법 화살 방댐 보. 그리고 보조무기 데미지 공격력에 공격력 덱스. 패스는 적대에 있는 것 같고.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원하는 건 약간 소소하게 그 에스페라 원칙인데요. 어, 다시요, 다시요. 에스페라 원칙인데요. 네네. 그게 사실 포스나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빨리 그걸 하고 싶어서. 어디 원킬이요? 에스페라. 아, 에스페라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세 개를 고민 했거든요. 자석 패시랑 그 엠블럼 밑점 아랫점 그리는 거랑 그거 뭐야 그 목걸이 도미네이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데미지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너무 지금 2킬임 많이 부족해요. 데미지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30% 남는 것 같아요. 일단 보조무기요. 보조무기요? 네네. 엠블렘 말고. 엠블은 교불이잖아요. 네, 상관없습니까? 아니,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부를. 그래도 보조무기. 시작을 정해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보조무기요. 아, 보조무기부터. 네네. 살고 다니는 게. 아니, 엠블렘 얼마 생각 중이신데요? 미아리 21%씩이요. 아니요, 아니요, 돈이요, 돈. 아, 돈이요? 엠블렘은 아마 나올 때까지 굴리긴 할 건데. 100만원 이상 가능합니까? 아, 100만원까지는 안 돼. 그럼 얼마입니까?
아, 그럼 전체적인 투자가 얼마예요? 네? 전체적인 투자 얼마예요? 아, 저, 그, 뭐, 한 달에 한, 100억? 그게 보조목인데요? 아, 그게 보조목입니까? 아니, 보조목이 공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 올라가겠구만. 아, 그러면 방무가 부족하진 않나? 방무가 83%. 아니, 이거는 근데 템을 이렇게 갈 거예요? 아행메익 템 따로, 보스 따로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보스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냥만... 근데 왜 방무 얘기해요? 아, 그냥 다들 90 맞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보조 무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요. 아, 무기도 바꿔야 되나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템이 안 좋아요. 장갑 빼고는 나머진 다 애매하죠, 솔직히 말해서. 숄더도 네, 그렇다 아이... 치고. 네. 신발도, 추업도 애매하고. 아, 이게, 제가, 순, 그, 깡추 80인가 그랬는데, 제가, 가만부를 돌렸습니다. 하이도 그렇고. 하이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상의도 그렇고. 상의도 돌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냥 팔고 새로 사는 것이. 아, 이게 잘 안 팔리면 좀 팔아볼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계신 거지요. 건들지 말아야 될 영순이가 더 추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수비탕에 강한불 한번 있는데 하이 한번 발라주시겠습니다. 아, 강한불 어딨습니까? 아, 하나 일부러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군요. 아, 우연히 떴습니다. 아아 덱스 없애드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거 지금? 저 교불자리. 아, 피콕스 핑크 펜던트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실품이고. 직접 레전 올린 겁니까? 네, 저 이거 다 거의 다 레전 직접 올린 겁니다. 아, 장갑이랑. 응축이도, 응축이도 그렇고. 아, 템이, 네. 템이 다 안 좋아요. 네. 갈아 엎어야 돼요. 네, 추업이 다 좀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애매, 100은 왜 안 맞췄습니까? 아, 원래 100줄이었는데, 100 한 줄이 없는 게 기분 나빠서 그냥 돌렸습니다. 아, 덱스가 없는 게 싫었습니까? 아, 약한 느낌이 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일단 저는 이제 무기 쪽 손보고, 나머지는 방어구를 그냥 강한 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새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 원킬, 그 정도면. 아, 그거는 이제 해결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몬스터와의 레벨이 격차가 올라가면서 네.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포스가 있겠죠? 네네. 그걸 무너뜨리는 게 또 데미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데미지 지금 가고 싶은데 제가 아르카나 그 다른 직업은 네네. 이 정도면 다 원킬 나는 것 같은데 궁수라 그런가 원킬이 잘 안 납니다. 아, 그... 아무래도 잠재가 공포 쪽 라인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데미지가 더 약할 수밖에 없죠. 보조만 바꿔도 꽤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메르세데스 보조가 없잖아요. 야, 수공 120만 올라가네요. 공공뎀에 09%에 덱 12% 들고 오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100만 정도면 그림 나오십니까? 아, 1000만이면 충분히 운치 날 것 같습니다. 그 스택 쌓으면 또 데미지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 스택을 안 쌓고 사냥하고 있어. 아, 그건 또 귀찮고요. 이거 매우 귀찮습니다. 그렇게 사냥하면
그 다음에 무기. 아, 무기도. 030%짜리 100만 올라가네요. 66억짜리. 네. 100. 유니크 130만 올라갑니다. 역시 근데 보조무기 움직이면은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거 제 보조무기를 팔아도 제 값을 못 받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아예 잘안 팔려서. 기다려야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더 궁금한 신상황은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아, 그럼 무기와 보조를 움직여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